먼저 한현희 선수 굉장히 1차전에 좋은 투구를 보였는데 7이닝 동안 95개의 투구만 하면서 최고구속 149km를 기록하면서 승리 투수가 되었는데 한현희 선수가 이날 조금 달라진 점이 하나 있어요. 영상으로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투수 플레이트를 3루에서 1루 쪽으로 조금 이동을 했거든요. 와정희 코치님이랑 작년에 한번 시도를 했던 부분인데 3루에서 던지면은 이제 좌타자 몸 쪽으로 던질 때 공의 궤적이 사이드로 들어가야 되고 레츄럴 싱킹볼을 가지고 있는 한현희 선수가 몸 쪽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직구 궤적을 보이는데 좌타자 몸 쪽으로 붙으면서 볼 판정이 많이 나는 점을 생각해서 3루 플레이트를 밟다가 이제 1루 쪽으로 조금 옮겼는데 이 부분이 조금 주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루 플레이트에서 1루 플레이트로 옮기면서 이제 릴리스 포인트가 약 7cm 정도를 이동을 했는데 좌타자 몸 쪽으로 들어오는 공이 싱킹성 무브먼트를 보이면서 보더라인에 걸치고 가운데 몰리는 공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한 이닝당 10개 골로 투구수를 줄이면서 공격적으로 투구할 수 있었던 그런 점이 고무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경기에서도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시면 한현희 선수의 좋은 활약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브리곰 선수의 대체 선발로 낙점된 조영원 선수의 호투가 조금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작년에 데뷔를 했어요. 작년에는 0.1이닝 동안 3실점 하면서 조금 부진하면서 내려갔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초반에 좌타자 바깥쪽으로 좀 제구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가운데랑 몸쪽으로 몰리면서 1회에 좀 어려운 부분을 보였어요. 그로 인해서 호잉 선수한테 트롯 홈런까지 허용을 했었는데 오히려 빨리 맞은 게 좀 약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좀 평정심을 찾고 직구를 146km, 최고 150km까지 던지면서 안정 적인 피칭을 보였고 조영훈 선수의 슬라이더는 12시 방향에서 6시 방향으로 꽂히는 좋은 슬라이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유니크한 무브먼트인데 비슷한 선수가 두산의 이영환 선수가 한 명 있는데 이제 이영환 선수는 2m에서 꽂는 좋은 슬라이더라서 약간의 커브성 타자들이 느낀 커브 형태로 보이고 조영훈 선수는 170cm에서 꽂는 이제 슬라이더이기 때문에 약간은 포크볼성으로 떨어지는 무빙을 보이고 있습니다. 좌타자 몸쪽, 우타자 바깥쪽에 완벽하게 제구가 되면서 본인이 굉장히 자신감 있어 해요. 그리고 백도어 슬라이더도 한두 개씩 사용을 하면서 이제 많은 루트의 변화구를 투구할 수 있었고 앞으로를 기대하자면은 커브랑 포크볼이 이제 있는데 제 3구종이 이제 포크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무브먼트를 조금 더 다듬어서 직구와 함께 슬라이더와 함께 같이 정확하게 믹싱을 할 수 있으면은 앞으로 선발 한 축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후보로 급부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병우 선수도 이번 2연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1차전에서도 맹타를 보였고 어제도 좋은 적시타를 보였는데 트레이드 하기 전에 2018년도에 굉장히 좋은 임팩트를 남겨서 타격적으로는 저희가 의심하지 않았어요. 와서 하는 거 보니까 수비도 굉장히 준수하게 해주고 있고 타격은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부분인데 진로코리아에서도 팀 내 홈런 1위를 기록할 만큼 장타적인 부분은 굉장히 검증된 선수라서 지난 시즌에 빠져나간 장영석 선수, 이제 군입대한 성성 선수의 빈자리를 훌륭히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재원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연습 타격 때도 굉장히 홈런을 많이 넘겨요. 앞으로 이어질 6월 일정 동안 전병우 선수의 활약을 많이 기대해 주시면 팬분들께서도 미소 짓는 일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상훈 선수, 오준 선수가 퓨처스로 내려가면서 필승조를 새롭게 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김재웅 선수, 양현 선수, 김태훈 선수, 이영준 선수, 조상우 선수까지 필승조를 개편을 했는데 어제부터 가동이 되었고 지난달보다는 안정적인 모습으로 경기를 이어나가는 모습이 안정적이었고 대전에 내려와서 좋은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번 주말 3연전에서 저희가 지금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나가서 더 높은 곳을 향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